스포츠 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서로 대면한 건 처음인가요? 아니면 원래 안면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현장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요. 예. 예. 제가 모처럼 오랜만에 뵀는데 맞아요. 그 네. 제가 골프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김 기자 골프 기사를 제가 엄청나게 열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 저는 김도환 선배를 예전에 농구장에서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뵀었고 농구를 정말 좋아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 네. 그래서 농구랑 이제 종합 대회에서 제가 이제 가끔 뵈면서 저도 굉장히 열독 하면서도 구독자이기도 하고요. 야, 네. 훈훈하게 이렇게 덕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좀 물고 뜯으면 좋을 텐데. 자, 네. 두 분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건 처음이죠? 맞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어떤 조합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빨리 수원 KT 위즈파크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단신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 상황에 아직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NC가 크게 앞서고 있죠? 맞습니다. 현재 6회 초 진행 중이고요. NC가 앞서서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준 플레이오프에 이어 현재 플레이오프까지 1차전에서 아주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NC가 KT에게 8-1로 아주 큰 점수차로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NC가 1회 초에 손아섭 선수와 박민우 선수의 연속 안타 그리고 제이슨 마틴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가져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점수차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네. 이 KT의 선발인 이 쿠에바스가 좀 일찍 무너졌죠. 맞아요. 2회에 이 NC 선두타자로 나선 오영수 선수가 풀카운트 접전 끝에 이제 홈런을 치면서 여기서 조금 이제 균형이 깨진 분위기가 됐고 이어서 이제 3회에 황재균 선수가 조금 어이없는 실책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 박건우 선수가 이제 좌익선상 2루타를 쳤고 그 이후에 이제 박민우 선수가 이제 홈까지 그대로 들어온 뒤에 권희동 선수 또 적시타까지 좀 터지면서 4-0까지 달아났습니다. 이 KT가 문상철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추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4회에 NC가 대거 4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KT 선발 쿠에바스가 물러났고 현재 KT는 다섯 번째 투수인 주건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서 NC 타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느낌으로 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KT인데 뭐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꽁꽁 아껴놨던 패디가 등판해서 눈길을 모았죠. 나 패디 선수가요. 지금까지는 패디가 패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패디가 지금 5이닝 동안 단 한 점 문상철한테 홈런 하나 요게 5개 튀었지만 탈삼진이 무려 10개고요. 19타자 가운데서 탈삼진 10개 자책점은 한 점 피안타 3개니까요. 지금 패디가 사실은 KT 팬들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 타구에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상이 있었으니까 조금 구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패디는 역시 패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 패디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이제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패디의 부상이 아직 나은 게 아니라는 구단 측의 발표와는 달리 아끼는구나. 그 전에 지금 2-0이니까 아끼는구나. 그렇죠. 네. 그 전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준 플레이오프 3차전 선발로 원래는 강인권 감독이 패디를 예고를 했는데 그렇죠. 이것을 그 2차전 끝나고서 이걸 바꿨죠. 그래서 NC에서는 좀 이거 전략을 이제 바꾸는 것 아니냐 이제 이랬는데 일단 패디가 이 불펜 피칭 후에 당시에는 이 불편함을 느껴서 이제 당시에는 테너 털리가 대신 마운드에 올랐고요. 이어서 27일 패디가 불펜 피칭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서 오늘 경기에 이제 나서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20승 투수다운 에이스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시작 전에는 KT도 쿠에바스를 내놓으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투수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습니다만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쿠에바스 선수도 12승 무패 투수고요. 패디는 트리플 크라운 투수니까 무패 투수하고 트리플 크라운이 붙었다. 이건 투수전이 돼야 되는데 역시 NC 타선이요. 손아섭 선수가 지금 4타수 3안타, 박민우 지금 3타수 1안타, 박건우 선수 3타수 1안타 2타점, 마틴, 권희동, 서호철 여기까지 여기 사실 이제 상하이 타선이 없는데 NC의 이 핵타선이 거의 뭐 쿠에바스 선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황재균 선수가 아까 이
그 3루에서 평범한 플라이를 놓쳤거든요. 네, 그렇죠. 쿠에스바스 선수도 2루에 송구 실책이 있었고 가을 야구는요 이렇게 미스가 있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아 황재균 선수가 특히 가을 야구에 강한 선수인데 제가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 그 단톡방에 물어봤더니 바람도 안 분다고 해요. 지금 수원 야구장 뭔가 조금 쉬지 않았나. 지금 KT가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에 홀린 듯이 실수가 연발하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만 좀 뭐 KT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KT도 뭐 일단 수비는 그렇다 치고 타선에서도 뭐 남부럽지 않은 팀인데 패디가 너무 강한 것 그리고 네. 강백호 선수가 급하게 빠진 것 이 두 가지가 좀 영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팀의 주축 타자인 강백호 선수가 자체 청백전 도중에 옆구리 부상을 입으면서 결국은 플레이오프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대주자 대수비 자원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아 지금까지 이 KT의 이 타선 성적을 지금까지 보면 1번 김상수, 2번 황재균, 3번 알포 4번 박병호, 5번 장성우, 6번 조용호까지 현재 안타가 없습니다. 지금 패디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9위에 눌리면서 현재 1번부터 6번 타자가 전부 지금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패디가 이제 투구수가 한 85개를 향하고 있는데 6회 이후에 과연 이 KT가 이제 NC 투수들이 이제 만약에 투수진이 가세를 하게 됐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따라붙으면서 공략을 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간 또 하나의 삼진을 추가했습니다. 황재균을 네. 상대로 11개째죠? 네. 패디 선수가 정말 그 대단한 게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16일 기아전 이후 못 나왔으니까 거의 2주 가까이를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벌어졌고 그리고 병원 치료 이후에는 뼈에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휴식을 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파워가 사실은 KT 피처들이 파워가 더 세야 되는데 2주를 쉬었기 때문에 지금 패디 선수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몸 관리가 돼 있고요. 패디 선수가 그리고 이 경상도 사투리도 굉장히 그 잘 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이 뛰어나잖아요. 네. KT 타자들의 그 자료를 제가 이제 프런트에 물어보니까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전력 분석을 또 해가지고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패디 선수가 아직 이제 결혼 안 했는데 여친이 또 이렇게 올 때마다 성적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창원에 또 여친이 왔다가 지금 수원까지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여자친구의 그런 또 도움도 있었을 거고 네. 패디 선수가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점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지난번에 제가 저번 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홍보팀에서 패디 선수가 이 조금 넘버원 뭐 이런 걸 써서 센 표현도 아닌데 혹시 한국 문화에 이 표현이 거슬리면 빼주십시오라고 패디 선수가 홍보팀에 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 먼저. 네. 그럴 정도로 기자와의 인터뷰 또는 동료와의 뭐 이런 언행에 있어서도 좀 조심조심하는 면도 있고 이 선수 NC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붙잡아야죠. 뭐 지금까지만 네. 봤을 때는 네.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그 패디를 공략하기 위해서 강백호도 사실 시즌 타율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포드한테 많은 기대를 걸었을 텐데 오늘 알포드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알포드 선수가 특히나 이 에릭 패디에게 올 시즌만큼은 특히나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었죠. 이 8타수 5안타의 타율이 그러니까 6할 2푼 5리 예, 홈런 2개의 4타점이었기 때문에 팀 내 타자들 중에 에서도 가장 이 패디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선수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조금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2타수 무안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째 타석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카운트가 투스트라이크 투볼이네요. 네. 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는 여전히 8-1로 변화가 없고요. 일단 뭐 KT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를 보면은 강백호 선수가 빠진 게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NC는 어떤가요?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걱정했던 패디 선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하위 타선 같은 경우에도요 서호철, 오영수, 김영준, 김주원 게다가 이 세컨 유닛 그러니까 김영준 선수 후보였던 김영준 선수가 발돋움하면서 오히려 박세혁과 같이 이 몸값이 비싼 선수들을 지금 벤치에서 이 다시 그 또 리졸브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그런 팀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NC가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산하고 할 때부터 계속해서 1차전부터 기세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NC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팀 같은 느낌이 들고 KT가
KT가 지금 지쳐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1차적이긴 하지만 지금 NC의 기사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기자 단톡방에 들어갔더니 이러다가 NC 지금 계속 전승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NC의 이제 이재학 선수가 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었나요? 그때 그 타구에 좀 손을 맞는 그렇죠. 상황이 네. 있었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일단 이번 엔트리에 포함이 돼서 NC가 준플레이오프 마찬가지로 투수진을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13명의 이제 투수진을 꾸렸다는 것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투수전에 대비한 그런 전력으로 이번 이 엔트리를 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을 야구 4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이 중간 계투진이 참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런 분위기를 과연 아직까지는 지금 이 중간 계투진이 NC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과연 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그 기세를 이어갈지 아주 주목을 해볼 포인트입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패디가 다시 한번 알포워드를 플라이로 잡아 세웠고 그리고 이제 대단합니다. 6회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진짜 뭐 투수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감독의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아 NC의 진짜 기세가 무섭네요. 그러니까 패디 선수가 아까 조금 돌출 행동 비슷하게 좀 했잖아요. 그 심판한테 항의를 네. 잘 안 예, 하는 스트라이크 선수인데 존에 대해서, 예.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1919에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세리머니라든가 포효하는 이런 제스처도 있는 게 가을 야구에 지금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으면서 약간 오버하는 모습도 조금 있어요. 평상시와 좀 다른데 어쨌든 네. 패디는 정말 패디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패디 말씀을 하셨는데 12개 하나의 삼진을 황재균을 상대 아니 그 상대로 또 박병호 상대로 네. 또 하나 추가하면서 지금 이제 6회까지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지금 아마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아마 패디 선수의 저 12개 탈삼진이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6이닝을 던지면서 지금 12개 탈삼진을 잡은 정도니까 4개 이닝은 다 삼진으로만 네.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자, 사실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준플레이오프도 그렇고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가는 팀이 우승 이제 승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 그러니까 5전 3승제 3승제 기준으로 해서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이 32차례 중에서 25차례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은 78.1%입니다. 네. 그러니까 80%에 육박하는 그 확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 양 팀의 이제 선발 투수들이 말 그대로 이제 작정하고 이제 나왔는데 쿠에바스가 일찍 무너지면서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NC 쪽으로 다소 지금 추후 무게가 기울어진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뭐 투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각 팀의 투수 전력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마운드의 전력 은 원래는 KT가 더 낫다는 평가들이 많죠. 그럼요. 오늘 물론 이제 쿠에바스를 내세우고 지금 밀리고 있지만 벤자민 선수 남아있죠. 고용표 선수 남아있죠. 그리고 배재성, 엄상백 이런 선수들 다 지금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KT가 비록 만약에 오늘 져서 1패를 당하더라도 뭐 실망할 단계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뭐 고용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종 에이스로 지금 12승을 거뒀고 벤자민 선수 15승이니까 두 선수 합쳐서 27승 거둔 피처. 제가 봐서는 2차전을 KT가 이렇게 되면 이제 1차전은 내주게 되는데요. 2차전을 어떻게 분위기를 반전하느냐. 그게 이번 시리즈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NC가 플레이오프를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것이 궁금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4위로부터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반대의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KT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고 NC가 확실히 이 가을 야구 앞선 그 4경기를 치렀잖아요. 그 4경기를 치르면서 32점을 기록한 이 공격력, 특히나 이 상위 타선, 이 손아섭, 박민우, 박건우, 제이슨 마틴으로 이어지는 이 타선의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1차전 승부가 어떻게 이제 갈려진다고 해서 이게 뭐 완전하게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KT가 또 어떻게 또 이제 반격할지 물론 이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 NC의 투수진 또 이 타력까지 아주 그 투타 밸런스가 아주 완전하게 완전한 균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죠. 두 분께서는 이 플레이오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가요? 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죠. 몇 승 몇 패로 누가 간다? 먼저 좀. 예. 제가 일단 저는 솔직히 이번 승부 5차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NC의 기세가 워낙 이제 좋고 했기 때문에. 근데 KT의 그래도 가을 야구 DNA는 좀 그래도 녹슬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KT가 그래도 3승 2패로 리드하지 않을까. 김정환 기자 어떠세요? 네.
저도 뭐 듣고 보니까 정말 그 바꾸고 싶은데요. 저는 네. NC가 그래도 패디 선수가 두 판 나오기 때문에 아. 3승 2패 정도로 NC가 오히려 좀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NC는 오늘 플레이오프에 앞서서 박성민 선수의 은퇴를 공식화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네,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지한 기자가 이제 3승 2패로 KT, 그리고 김도환 기자가 KBS 스포츠 취재 팀장의 명예를 걸고 3승 2패로 네. NC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일단은 현재 1차전 7회 초 NC의 공격이고요. 8대 1 점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NC가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NC의 박성민 선수가 은퇴를 발표했어요. 네, 박성민 선수 지난 2004년에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해서 현재 20년간 이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이어오다가 결국 NC가 오늘 박성민의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뜻을 전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 KBO 리그를 대표하는 3루수였죠. 또 2017년에는 국가대표로 뛰면서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활약했던 적도 있었고요. 두 차례 골든글러브를 차지를 했고 또 삼성 소속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사상 최초의 통합 4연패의 힘을 보태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경험 많았던 이 내야수 박성민 선수가 정든 그라운드와 이별을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명예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컸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성민 선수가 삼성과 NC에서 간판 타자로 활약을 했지만 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때문에 2년 전에 네. 징계를 받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시즌 좀 벼르고 벼렀을 텐데 이제 뭐 세월을 거스르기 힘드니까 올 시즌 부상하고 부진에 좀 시달리면서 30경기밖에 못 나왔고 타율도 1할 9푼대. 그러니까 박성민답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저는 NC가 이렇게 강팀이 된 거는요. 삼성에서 핵심 선수였던 박성민 선수를 NC가 영입해서 오늘날의 NC를 만들었던 그 주축이었기 때문에 박성민 선수로서는 뭐 충분히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하나 아쉬운 거는 박성민 선수 아들이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이제 기자들한테 같이 좀 뛰어봤으면 한다. 지금 천안북일고 고등학생인데 그 바람을 못 이뤄서 좀 아마 아쉬울 겁니다. 네. 아마 1학년이니까요. 이제 박성민 선수가 지도자의 이제 길을 걷게 된다면은 아마 또 이제 스승과 제자로 또 만날 수 있지도 않을까. 혹은 적장으로 그렇죠. 만날 수 있게 예 네.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 야구에 부름을 받지 못했던 노장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장원준 선수도 은퇴를 하게 됐네요. 네, 장원준 선수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두산 구단이 지난 28일에 이제 장원준 선수가 이제 은퇴를 결심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사실 지난 17일에 이 SSG 랜더스와의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때 이 장원준 선수가 당시에 선발 등판을 해서 4와 3분의 1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KBO 리그 역대 9번째로 이 개인 통산 2000이닝을 채웠는데 딱 2000이닝을 채우고 나서 이승엽 감독이 투수 교체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원준 선수가 더가웃으로 이제 내려가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 장원준 선수도 2008년에 이제 롯데에서 처음 10승 고지를 밟고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둘 만큼 또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투수였죠. 그랬는데 2018시즌부터 부상에 시달렸고요. 그러면서 19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단 1승도 이제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진 속에서 결국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또 은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KBO 역사에 손꼽힐 만큼 묵직한 커리어를 쌓아온 두 선수가 이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두 선수의 새로운 출발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을 야구만큼이나 관심을 모으는 소식, 롯데 소식입니다. 네,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이제 뭐 김태형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앉힌 이후에 사실 지난주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가는 바람에 네. NC하고 KT, SSG 홍보팀에서 약간 좀 그 입이 좀 나왔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지난해 지난주에 그만큼 롯데자이언츠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갔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또 이제 단장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뭐 여러 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중에 들리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선수 출신의 양상문 단장이냐 비선수 출신의 운영팀장을 했던 박준혁 새 단장이냐를 놓고
50대 50으로 지금 뭐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프런트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워낙 좀 카리스마형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비선수 출신 단장을 앉혀서 이 비행기의 양 날개 그러니까 이제 단장이 왼쪽 날개면 오른쪽이 감독이기 때문에 비선수 출신 단장에 선수 출신 김태형 감독을 앉히면 어떠냐라는 균형을 좀 맞추자. 것이 51대 49로 유력했다는 게 저 지난주까지인데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네. 오늘 업데이트된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이랬는데 제3자가 단장이 되면은 김도환 기자 정말 네. 좀 그렇잖아요.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가 워낙 이번에는 이 야구단이 아니라 그룹에서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고 조정을 하고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제3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단 김태형 감독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양상문 단장이 올 것이냐 아니면 네. 박준혁 단장이 올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롯데가 갖고 가고자 하는 변화의 폭이 크고 그렇죠. 거기에 걸리는 기대도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오므로써 이 롯데 팬들이나 롯데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달라진 걸 맞거든요. 네. 아니 주위의 네. 롯데 팬들이 표정이 네. 굉장히 밝아졌어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시즌 되면은 당장 뭐 가을야구 갈 것처럼. 네. 그렇죠. 네. 만큼 지금 김태형 감독이 바꿀 이 롯데 구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높아졌는데 바로 지금 코칭 스태프들도 지금 바꿔가고 있죠. 네. 이 SSG에 있던 이 김민재 코치가 이제 수석 코치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또 이 레전드죠. 이 주형광 코치가 투수 이제 코치를 이제 맡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 또 김주찬 이 두산 1군 타격 보조 코치도 김태형 사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이제 진영을 꾸리고 또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도 현재 타자를 바꿀 것이다. 뭐 이렇게 김태형 감독이 본인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마무리 훈련을 하고서 계속해서 만들어갈 김태형 사단과 롯데 자이언츠의 이런 케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 지금 김태형 감독이 외국인 타자를 바꾼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네. 보통 새 감독이 와서요. 단장이 없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상견례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선수를 뭐 바꾸겠다, 누굴 뭐 하겠다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 김태형 감독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자마자 타자 예.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화끈한 사나이인 거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뭐 코치진 선임 과정만 봐도 약간은 롯데 선배들을 많이 영입을 하면서 좀 선수들을 확 휘어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야구 외적은 아니죠. 그 내년 소식을 잠깐만 살짝만 짚고 넘어가면요. 지금 이번에 포스트 시즌이 늦어지면서 겨울 야구 소리를 듣고 있는데 KBO가 대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현재 올 시즌에 지금 굉장히 늦은 지금 일정을 지금 치르고 있죠. 그러면서 KBO가 이제 내년 시즌 어떻게 지금 칠지에 대한 이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올해보다 일주일 빠른 3월 23일에 개막을 하고요. 경기가 취소가 되면 시즌 초반부터 더블헤더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역시 7일에서 4일로 다시 이제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좀 일정을 이제 줄이면서 일정을 이제 최대한 이제 앞당기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아무도 이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또 특히나 내년에는 프리미어 12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대회 참가 준비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내년 시즌 운영 방안을 KBO가 함께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NC 대 KT의 플레이오프 1차전 상황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디가 내려왔고요. 다음 투수가 올라왔는데 지금 무사 1, 2로 약간 경기가 재밌어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소식을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